며칠 뒤면 군대 가는 세차 한자 동생이 써보라고 빌려온 코오케미로 급하게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입대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코오케미 원브랜드 세차 지금 시작합니다.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타이핑한 자막으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처음 가보는 세차장에서 코오케미 브랜드 제품으로 세차를 해볼 예정입니다. 집에서 10분 거리라서 가깝기도 하고 단독 게러지로 주변 소음이 적은 게 장점이지만 다소 가격이 비싼 루페스 마이크로 셀프 세차장입니다. 여기가 하나뿐이라 인기 있는 시간대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높은 수압의 고압수와 엄청 밝은 천정 조명이 장점이었습니다. 습도 조절을 위해 자동문 개폐도 가능해서 열고 세차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예약 시간 외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간접 조명도 없어서 야간에는 미리 들어와도 장비 준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조명을 비춰 장비를 꺼내서 준비하고 매트 청소라도 시작했습니다. 청소기가 조금 약한 편이라 한번 돌려도 시원치 않아 실내 게러지 아니라서 에어건으로 매트를 털고 마무리했습니다. 빨아당기는 힘이 약한 진공 청소기는 앞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 게러지의 장점은 무슨 짓을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용 셀프 세차장에서 못했던 실내 에어건 사용도 마음껏 사용해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로 먼지들을 청소했고요. 이제 케미컬을 꺼내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그런지 국내 수입이 안 되는 제품도 있고요. 엄청 많은 라인업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전체 세차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부형 보틀 디자인에서 새로 바뀐 컬러 라벨과 디자인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품으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모양으로 표시되는 라인업은 컬러별로 pH 수치와 사용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 라인은 블랙, 중성 세정 라인은 노란색, 알칼리는 녹색처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pH의 진심인 독일 케미컬입니다. 먼저 실내 세정에는 pH 9.38로 측정되는 올 스페이스 클리너 제품으로 도포하고 타월로 닦아내면서 세정했습니다. 브러쉬를 문질러 보니 거품이 조금 나고 가벼운 세정이 되는 제품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PO 폴스타 가죽 알칸타라 세정제를 권장 희석비보다 조금 높게 희석해서 글로리아 분무기로 도포해봤습니다. 글로리아 트리거를 사용하니 거품으로 분사가 되네요. 번들거렸던 가죽이 촉촉하게 세정이 되는 느낌입니다. 수분기를 빼는 것 같진 않고 유분기만 빼주는 케미컬 같았습니다.
그전에 약간 번들번들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세정하고 나니까 보들보들해진 느낌이 듭니다. 일반 트리거로 바꿔서 분사해도 거품 형태로 분사가 되는 폴스타 제품입니다. 거품이 많이 나는 거. 흔드니까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거. 실내 대시보드 가죽 시트까지 세정한 타월로 신발 스크래치가 생기는 도스텝을 닦으면서 내부 세정을 끝냈습니다. 플라스틱 컨디셔너인 TS 탑스타를 핑거 어플에 묻혀서 내부 플라스틱 드레싱을 해줬습니다. 도어스텝 부분은 아이가 밟고 올라서는 곳이라서 덜 오염되도록 코팅을 해봤습니다. LS 레더스타 제품으로 가죽 시트 코팅을 했습니다. 도포하고 마른 면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니 깔끔하게 작업이 되고 로션같이 유분기로 덮어주는 듯한 작업성입니다. 실내를 끝내고 외부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세차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힐 버킷만 사용하고 나머지 제 장비로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담고 호우캠이 오토 샴푸 해석합니다. 구매 후에 처음 사용해보는 접이식 돌린데요. 돌리가 부피가 크다 보니 차에 싣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짐인데요. 접이식이라 버킷 안에 쏙 들어가고 견고한 마감이 장점이었습니다. 물을 담고 버킷을 올려보니 이리저리 움직여도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 있으나 바닥이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버킷 손잡이로 끌었을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휠 세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원터치 EU 킥 커넥터는 튕겨서 분리되는 게 재미는 있지만 항상 배수구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휠에 사용할 매직 휠 클리너는 pH 6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타이어 갈변 제거를 위해 사용한 카프로 리타이어는 13.88 강 알칼리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매직 휠 클리너는 국산 하이브리드 휠에서도 철분까지 뽑아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이 아쉬운 제품이지만 점도가 있어 오래 반응하며 스프레이로 조금만 도포해도 거품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분진과 철분을 한 번에 뽑아내주는 게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고압수가 너무 강해서 수압을 측정해보니 알리발 노즐에는 100바가 나왔습니다. MTM 7.5 규격 노즐로 체결해서 측정해보니 75바 정도로 나와 그나마 수압을 내려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고압수 수압은 지금껏 사용해본 세차장 중에서 가장 센 편인 것 같았습니다. 수압과 토출되는 양도 충분해서 40도 노즐로도 충분히 세정이 잘 되는 것 같았고요. 다만 휠을 세척할 때 물 세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휠용으로 손잡이 호스 하나 설치되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휠 세정을 하고 나서 봄 세차 때 거품이나 오염물이 또 내려와 더럽히지 않도록 사용할 휠 커버를 구매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싶었지만 나름 다 끝내고 벗겨보니 물기 제거가 조금 더 빠르고 봄 세차 때 휠 세정을 또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종종 이용해볼까 합니다. 코오케미의 중성 폼 샴푸 GSF와 알칼리 GS 세정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는데요. 코오케미에서 권장하는 대로 희석해봤습니다. GS는 10ml, GSF는 30ml, 총 400ml의 물이 담긴 보틀에 1대 10 비율로 희석해서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폼렌스로 도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고압수로 시원하게 프리허쉬를 했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올린 뒤라 그런지 발수력이 눈길이 갔습니다. 권장 희석비로 사용했더니 조금 묽은 느낌이 들어 사용한 폼렌스가 알루미늄 폼렌스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폼렌스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동일하게 거품이 나오는 것 같아 희석비를 올려서 다시 분사해봤습니다. 조금 뿌려보니 묽은 느낌이 들어 추가로 중성 GSF를 30ml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결국 1:5 비율로 희석해서 마음에 드는 거품으로 분사가 되었고요. 이제 버킷 세차를 시작해봅니다.
카프로 대때50 패드는 손목걸이를 걸고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립가드 G 글자 부분에는 걸리지 않아서 손목에 걸고 사용하면 꼬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토샴푸는 희석비가 좋아 거품이 풍성한 느낌에 나쁘지 않은 윤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닛을 세차하는데 유리막 코팅제의 링크 현상이 눈에 띄게 좋아 보이네요. 버킷 세차 후에 마지막 고압수를 하기 전에 바닥 오염물을 먼저 씻겨주면 깨끗한 신발로 차량에 탈 수 있습니다. 구슬 같은 비딩을 보는 맛이 좋은 유리막 코팅이네요. 디펌퍼에 코팅한 블라스크 13 슬릭 퍼펙트는 2주가 지나고 나니 유리막 코팅제보다는 발수력이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밀피스크를 빼고 뿌려보는 물로는 워터드라잉이 쉽지 않았고요. 힘있게 물줄기로 끌어내려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물기를 어느 정도 없애주고 드라잉을 했습니다. 휠 커버 물기를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에어건으로 불면서 벗겨내니 바깥쪽엔 깔끔하게 물기가 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젖은 채로 보관했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말려서 보관하는 게 나았습니다. 코팅제를 올려놓고 드라잉을 해보니 물기 제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워터스팟만 빼면 정말 세차가 편해지긴 했습니다. 틈새 코팅으로 코어캠이 SO02 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유성 드레싱제 같은 미끌거리는 슬립감이 특징이고 하얀색 실런트였습니다. 내구성도 오래 갈 것 같아서 휠에도 코팅을 같이 해봤습니다. 슬립감과 강도가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코어캠이 PSS 제품은 유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얇게 발리면서 작업성도 쉽고 고르게 도포가 되고 팀 현상은 없을 것 같고 색감을 잘 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플라스틱 트림에도 도포를 해봤습니다. 바르고 바로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 않는 휘발성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추억 돋는 글로스브로 딥블랙입니다. 이 제품은 조금 많이 바르게 되면 타이어 빗살무늬에 끼워서 스탬프 어플로 바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딥블랙을 쓰고 나면 갈변이 더 빨리 올라오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루나틱 폴리시 체리핏 타이어 제품을 코팅하고 마지막 남은 타이어는 코팅 없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퀵 앤 샤인 제품은 사용해본 제품 중에 가장 향기가 좋고 작업성이 좋아 빠르게 강도와 슬립감을 올려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타월이 살짝 밀렸고 슬립감이 올라왔지만 크진 않았습니다. 유리막 코팅 2회차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 IPA를 1:1로 희석해서 도장면 전체를 닦아주었습니다. 제습을 해도 게러지에 탄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7도 습도는 67%입니다. 비교 테스트 중인 제품을 나누어서 시공을 했고요. 마지막엔 침투형 제품이라 폴리셔로 돌린 뒤에 버핑을 하라고 해서 권장 사항대로 유리막 코팅 2차 레이어링을 끝냈습니다. 피에스이 피니쉬 스프레이 익스테리어는 차량 모든 부위에 라임 스케일 제거와 함께 코팅이 된다고 해서 유리에 사용해봤지만 세정력보다는 코팅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뒷유리에 사용했는데 뽀득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유리 세정제로 다시 한번 더 세정을 해줬습니다. 뒷유리에 묻은 자국은 유리막 코팅제를 버핑하면서 유리에 묻었는데 잘 지워지지 않길래 다음번 세차 때 유막 제거할 거라서 그냥 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피니쉬 스프레이 스테리오 코우킴에서 가장 핫한 제품은 바로 오토플라스트 MP인데요. 세정 없이도 지저분한 엔진룸에 뿌려주기만 하면 엔진열로 인해 관리한 것처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듬뿍 과하게 도포를 하고 그냥 보닛을 덮고 세차를 마무리합니다.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잔뜩 꺼내놓은 장비들은 서둘러서 정리했습니다.
가지고 가는 건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테이블 큰 게 있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고압수 정말 세고 에어컨 사용 가능하고 콘센트, 에어건, 수도는 예약 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안에서도 닫아도 되고요. 이 정도는 문이 내려갑니다. 루페스 마이크로 셀프 세차. 오늘 이렇게 세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군대 가는 동생에게 케미컬을 모두 돌려주고 자연광 아래에서 광도를 보고 귀가했습니다. 밤새며 세차한 다음날은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